그럼 지금부터 성북구 캠퍼스타운 컨퍼런스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성북구 캠퍼스타운 경험과 확장이라는 주제입니다.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고려대학교와 한성대학교에서 한 해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사무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성과 발표는 좀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예, 몇 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핵심 요점사항 위주로 예,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은 앞서 이제 성북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예, 청년의 현실을 대학과 함께 그 해결하기 위해서 예, 캠퍼스타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내 사업 범위를 말씀드리면 예, 그 안암 오거리에서 개운사까지의 예, 참사리길을 예, 주변으로 예, 대상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10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의 이제 그 조성사업 단에 이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예,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작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번에 그 세 개의 대학이 종합형으로 또 선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그 문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 저희 캠퍼스 지원 타운 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예, 고려대가 예, 인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국장과 예, 활동가 두 명을 위촉을 통해서 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예, 학교 행정 직원 한 명과 연구교수 한 명을 지원해서 캠퍼스 지원센터를 예, 구성을 하고 있고요. 캠퍼스 지원센터에서는 예, 캠퍼스타운 사업의 전반에 관한 시행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이제 그 성북구 에서 저희 시행을 하는 데서 업무 지원 및 협조를 해주고 있고요. 예, 그 밖에 또 주민 협의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민과의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이슈가 있거나 할 때 예, 저희가 의견도 엽죽고 하는 예, 협의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단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문단은 저희 고려대학교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문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창업분과 분야에 있으면 뭐 저희의 그 창업 지원팀들의 법적인 검토도 맡아 해주시고 예, 전반 사업의 전반에 있어서 많은 자문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예, 스마트라는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예, 저희의 비전과 목표는 예, 스마트 크리에이터, 스마트 스트리트, 스마트 거버넌스 세 가지의 목표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스마트 캠퍼스타운 예, 동북권 청년 창업 문화 중심지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크리에이터에서는 예, 4차 산업 중심의 청년 창업 활성화, 예, 스마트 스트리트에서는 대학 문화 활성화, 그 다음에 스마트 거버넌스에는 지역 자족성 확보가 주요 예,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예, 스마트 크리에이터에서는 창업 거점센터를 설립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트리트에서는 참사리길 가로환경 개선 사업, 스마트 거버넌스에는 뭐 북스토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할 사업들, 이제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을 이제 정리한 표입니다. 이것도 뒤에 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단계별로 나눠보면 예, 저희가 1차년도에 2017년도죠. 2017년도에는 청년과 대학 지역의 공감대 형성 및 예, 활성화 유도, 일명 마중물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경진대회, 예, 뭐 스마트 스타트업 스튜디오, 그래서 창업 예, 사무실, 지원 사무실을 해주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그 대학 직역 연계 축제들을 통해서 저희 캠퍼스타운 사업을 많이 알리는데 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스마트 스테이트 기본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뭐 CRC 구축, 예, 캠퍼스타운 아카데미 사업 해서 예, 지역 주민과도 예, 많이 연계해서 활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인 저희 2018년도에는 예, 중기 핵심 사업으로서 예, 기존의 마중물 사업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서
창업 기반 및 문화 기반을 구축하는 시행 사업을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스터 플랜이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참사리 길을 중심으로 저희의 창업과 뭐 그 밖에 많은 기능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그러니까 조성사업은 이제 2016년도에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조성계획 그 시장 반칭을 받고 그 6월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저희 지원센터가 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3월부터 1차년도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창업 경진대회를 비롯해서 뭐 스마트 스튜디오, 스타트업 스튜디오 등 뭐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 지금 마지막 저희가 2017년 사업 마지막으로 시행한 게 스마트 스타트업 스퀘어라는 창업 카페를 개소를 하는 것으로 2017년 사업을 마무리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우선적으로 두고 우선 순위를 두고 한 사업들의 목록입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들 해서 한 11개 정도를 2017년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한 결과 저희의 이제 성과는 이제 앞서 이제 SH공사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직간접 고용 인원이 300명 정도가 있었고 매출액도 3억이 넘는 매출액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특허 출원 9개, 뭐 사업자 등록 8개 등 창업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 외에 물리적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창업 스튜디오를 개소를 7개를 했고 그다음에 한 개소에 이제 창업 북카페를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뒤에 또 다시 그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한 청년 창업 관련 성과입니다. 창업 경진대회는 총 2017년에 3회를 진행을 했고요. 3회 걸쳐서 진행을 한 결과 82개 팀이 지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 수요가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15개 팀 42명을 수상을 해서 지금 스튜디오에서 입주해서 창업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창업팀 팀들이 그야말로 그냥 정말 그 창업만 말로만 하는 팀들이 아니라 아까도 보셨듯이 성과에서 보셨듯이 특허 상표 등록뿐만 아니라 뭐 앱 개발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순위 인기 순위 1위도 하고 있고요. 많은 특허들을 또 성과를 내고 있어서 저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주도 이제 그 스튜디오 개소식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총 7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참살길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 8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공간 확보랑 다 되어 있는데 그 입주하기 위해서 이게 3회 창업 경진대회 팀이 입주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7개의 창업 스튜디오가 개소가 되게 되고요. 올해 또 두 개의 창업 스튜디오를 더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업 지원팀에 입주만 시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팀을 대상으로 정기 세미나를 해서 어떤 것들이 창업을 하는데 필요하고 어떠한 도움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 들어온 창업 지원팀 간에도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토론하기 위해서 세미나 등을 또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타트업 스튜디오 그러니까 창업팀들의 또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1년 8개월 플러스 4개월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창업 지원팀들이 하다 보니 이 처음에 인큐베이팅 단계를 넘어서 좀 더 곧 한 단계 더 넘어갈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그 1차 년도를 넘어서 2차 년도에도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발표 자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창업에 관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좀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창업 카페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 2017년 마지막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의 창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 창업 지원하는 팀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근데 이 창업 카페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 지역사회와 교류를 하고 지역의 문제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창업 카페가 지금 개소가 됐고 열려 있는데요. 지금 가보시면 이제 책이 마련돼 있고 커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제 저희가 캠퍼스타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뭐 지역과 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한 모든 행사들이 여기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일반적인 시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와서 쉬시고 뭐 공간을 활용하시면서 캠퍼스타운에 대한 이해도와 협조를 좀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저희가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스마트 스트레이트 기본 설계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완벽한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 스마트 스트레이트를 처음에 구상할 때는 청년 문화 공간을 가로를 조성해서 좀 활성화하고 고려대학교가 학교도 크고 학생도 많고 모든 이제 뭐 그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 학교 대학가의 그 길은 사실 활성화가 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홍대라든가 신촌이라든가 이런 대학가의 이미지가 좀 부재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개선해보고자 문화 그러니까 가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이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확충을 해서 그 좀 더 대학의 문화가 지역에 퍼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지능형 뭐 CCTV라든지 아니면 비콘들을 설치해서 여기를 활용하는 아니 여기를 지나다니는 여기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정보를 분석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창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스트레이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참설했기를 이용하거나 그 가게에 방문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고려대 전산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 분석을 하고 서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 서비스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저희 창업 지원팀이 이 정보를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CIC 구축입니다. CIC라는 지역재생회사를 말을 하는데요. 이게 캠퍼스타운 지원 사업이 그 2020년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과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재생사업이나 저희 사업이 끝나게 되게 된다면 이제 지원센터가 사라지게 되고 서울시나 뭐 성북구의 지원이 사라지게 되면 이러한 저희 청년 창업의 지원이나 뭐 다른 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게 있어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CIC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저희가 사업이 끝난 뒤에도 CIC 법인을 통해서 청년 창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CIC를 구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CIC 지금 현재는 조직 구성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법인이 이제 설립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서류 준비랑 모든 것들은 다 끝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기존의 이제 도시재생 지역재생 회사와는 다르게 조금 구성을 정의원 준회원으로 나눠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기존에는 협동조합 형식을 많이 활용했는데 협동조합 형식의 단점을 좀 보완하고자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C의 추진 경위입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그 CIC의 회사명은 캠퍼스 팩토리로 지금 현재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학기 대학 지역 연계 수업 진행 및 중간 발표 개최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대학이 지역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느 한 주체만의 생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지역에 또 그 지역에 또 공헌을 할 수 있게 수업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김에 예, 저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예, 수업 주제로 삼는다면 예, 서로에게 윈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 수행한 예,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1학기, 2학기 두 번을 했고요. 예, 5과목씩 학기마다 5과목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뭐 창업 비즈니스 모델 적법성 검토라고 해서 저희 창업 지원 팀들이 예, 사업을 하면서 적합한지를 검토를 해줬고요. 뭐 그 밖에 아남상권 활성화, 뭐 아남동 캠퍼스타운 주거단지도 설계를 했고 예, 그런 것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예,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예,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남동 주거문화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사실 이 주거 문제는 대학가에 있어서 많은 예, 쟁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일단 저희는 그 주거 문제도 하나의 꼭지로 저희 그 캠퍼스타운 지원, 아니 저희 캠퍼스타운 사업에 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위해서 이제 그 시작 단계로 예, 그 아남동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예, 학생들이나 예, 주변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예,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좀 나누고자 예, 아남동 주거 문화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그 지금 발표자들은 다 학생이고요. 예, 그 주변에 살면서 본인들의 살면서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도 말을 해줬고요. 또 그거 외에 본인들이 고쳤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좀 알찬 간담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의 이제 2017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018년도에는 저희가 어떠한 식의 사업을 할 것인지 예,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년도에 이제 아까 뭐 크게는 11개 사업 정도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모니터링한 결과 예, 기존의 1차 연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중물 사업으로서 이제 캠퍼스타운을 알리는 데 좀 초점을 뒀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성과로 좀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2차년도에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 사업을 통해서 예, 그 체계적인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마중물 성격의 사업으로 예,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 실행한 결과 2차년도에는 예, 좀 더 지원센터가 그 기획적인 면을 갖고 좀 더 어떠한 사업들을 더 발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좀 더 큰 네,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좀 더 자족성을 갖고 또 체계적인 기획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앞에도 좀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단계별 연차별 목표를 설정해서 지속적이고 자족적인 캠퍼스타운을 예,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청년 창업, 대학 문화, 예, 운영 자족성 예, 분과별로 이제 2차년도에 좀 더 시행적인 면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의 센터의 역할이 예, 조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이제 행정, 서울시나 예, 서울시 성북구 그 대학 고려대 그 용역사가 중간에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2000년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CIC를 설립을 해서 좀 더 지역 주민과 아니면 지역 내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예, 협력하면서 예, 캠퍼스타운을 예,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축제나 뭐 다른 홍보 활동들 이런 것들을 직접 시행했다고 한다면 캠퍼스타운 지원센터에서 이번 연도에는 좀 더 기획적이고 예, 좀 더 지역 주민과 외부의 사람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예, 조직이 돼야 되지 않나는 예,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관학 거버넌스 조직도고요. 앞에 부분과 비슷해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희는 크게 예, 창업 클러스터 뭐 구축, 그다음에 새로운 대학 문화의 도입, 지속 가능 지역 관리 체계 구축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앞에서도 설명드렸고 보셔서 알 것 같지만 예, 알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기획 이번에의 저희의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기획 재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 재현 사업은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그러니까 캠퍼스타운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 제안 사업이라는 걸 해서
교내 뭐 부서라든지 아니면 CRC에 속해 있는 분과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캠퍼스타운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으면 그것들을 저희가 서울시와 뭐 성북구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고 이게 정말 이 캠퍼스타운에 적합한 사업인지가 판단이 되면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좀 더 캠퍼스타운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물리적인 사업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에 뭔가 그 민원 같은 서로에 대한 그런 불만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018년도에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훈 사무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서울시의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의 이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원래 맞지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동시에 좀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좀 약간 고민을 했던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좌충우동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활성화 계획이랑 기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하고 올해부터는 더 나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